안녕하십니까. 제가 이번 ipnart.com을 개설하면서 나름대로 목표한 바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지난 2, 3년 정도 해외에 한 60에서 한 80개국 정도를 다닐 생각입니다. 그래서 지식재산, 그리고 금융, 부동산, 그리고 아트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토의를 하면서 그 자료를 실제 비디오 촬영을 해서 웹세미나 형식으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그분들과 만남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질문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표준화된 질문서를 한 50에서 한 100문항 정도를 준비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그분들한테 물어서 각 나라별로 답변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책자화하고 또한 비디오 칼럼으로 이렇게 업로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조직 자체를 국내에서도 한 2, 30개, 해외에서 한 50개 이상 정도의 제휴 사무실을 만들어서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제나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오고 외국에 가서 서로 교류하면서 웹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서로 정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. 또한 이번 1호 저 사무실을 여주 지역으로 제가 한 천여 평 되는 곳을 마련했습니다. 따라서 거기는 저는 사무실 겸 게스트룸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평소가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조경 사업을 하면서 저 마치 저희 정원처럼 꾸며 나가는 거죠. 그렇게 하고 또한 한편으로 가능하면 가공산업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포도주나 사실은 막걸리 쪽으로 막걸리가 우리나라 경쟁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국제화에 좀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. 그리고 또한 절대농지가 너무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농지를 프랑스의 와인을 지금 좀 멋있게 표준화된 건축을 도입을 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좀더 멋있게 꾸려나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 하나는 앞으로 제가 텍스트 칼럼이나 비디오 칼럼을 통해서 저희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.